이번 시간에는요 균일가격 3,900원과 4,900원의 다이들 로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정말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고 곱거든요. 사이즈는 미니분하고 소형분에 식재를 하시면 되시는 그런 사이즈로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익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비봉에 있는 신한다익입니다. 이번주 수요일 저녁에 올려드리는 이번주 소식 수요일 소식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신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예쁩니다. 색깔이 정말 예쁘고요. 여러분 큰 거 안 좋아하시면 신한다익 편의 다익들 여러분 구매하시면 좋아요. 크지 않게 있으면서 적당한 사이즈, 우리가 베란다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 색깔이 정말 너무 예쁘게 올라온 거고요. 화분도 크게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빛감도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묵둥이들 오늘도 저렴한 가격, 균일 가격 4,900원 4,900원과 또 3,900원에 다익들이 모아져 있어요. 신상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것도 단품 선택 3만원 이상 주문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 방문하시면 마음껏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모든 세트로 하시게 되면 한 10% 정도 할인 금액으로 더 또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가 소식이 있어요. 두 번째도 좋아요. 두 번째는 3,900원에 또 균일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서요. 같이 선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신상 다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돋이가 있습니다. 해돋이. 와, 해돋이입니다. 색깔이 진짜 이쁘게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 계실 텐데 요거가 지금 핑크 플로라의 색감을 닮았대. 보니까 사이즈는 8에서 9cm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거는 한 7cm 정도 나오는데 이거 지금 한 판에 들어가 있는 게 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이즈 차이가 좀 한 많게는 2cm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요거하고 뭐 이런 사이즈 작은 거라고 해도 얘네들이 아픈 건 아니고요. 요게 가게 되면 다른 거 만약에 옆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했을 때 같이 얘는 또 상대적으로 큰 거를 또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조합을 맞춰주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한 판에 들어있는 이런 해돋이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일정하지가 않아. 가격은 일정하지만 이렇게 수형이나 물듬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문하시면 되시고 방문하시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가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또 있습니다. 해돋이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또 참고하실 거 좀 간단히 설명해드렸는데 해돋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모두 4,900원. 얘가 단품가격 4,900원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만 원인가 7,000원인가? 처음엔 10,000원이었는데 좀 더 가격이 내리면서 한 7,8,000원을 또 구매하실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균일 가격 4,9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플로라의 빛감, 핑크색의 빛감이 있으면서 뒤에 입장 보면 약간 살로를 닮았어요. 살로. 빨갛게 전체적으로 내주는 것 같아요. 해돋이입니다. 아방가르드가 있습니다. 와, 얘 색깔 보세요. 노란 빛깔과 핑크색이 같이 올라오고 동글동글 잎상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하얀 꽃을 펴주는 건가? 아니다. 노란 꽃을 펴주네요. 보니까 꽃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노란 별처럼 꽃을 펴주네요. 목대가 하나 있어요. 있으면서 그 주변에 목대에서 지금 자구들을 내고 있는데 요거는 군생이에요. 아방가르드. 이것도 4,900원에 사실 수 있거든요. 동글동글 입성이고요. 색깔 나오면 맑은 톤으로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준 아방가르드 군생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샤인머스켓입니다. 아, 샤인머스켓. 색깔이 약간 샤인머스켓하고 닮았던데 지금 보니까 완전 빛감이 다르네요. 와, 이 색깔 너무 이쁘다. 사이즈는 요거는 한 5cm 한 5-6cm 보시면 돼요. 색깔 이쁜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여러분? 작아요. 사이즈 제가 자로 재워드렸잖아요. 이렇게 진한 핑크로 라인을 타면서 색깔 내주는데 더 진한 거 좀 보여드릴까요? 요거 이렇게 진하게 색깔을 내줍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 7.5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영은요 다 이렇게 색깔이 예쁜 것도 있지만 좀 더 이제 사이즈가 큰 거는 들러온 것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전체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입니다. 4,900원에 똑같은 가격이에요. 이는 수에노. 수에노도 제가 큰 사이즈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 노란색까지 핑크색으로 색깔이 다 나왔고 지금 얼굴 사이즈 재보니까 한 6cm 정도 나오네요. 금기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젤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윤기가 나면서 끝에 손톱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고 있는 군생입니다. 작아도 요것도 외두도 보이고요. 군색만 다 있는 게 아니네요. 여기 외두 데려가면 또 군색으로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요거는 수에노예요. 요 아이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블랙이야라는 분들. 이거 까만둥인데 이거 새로 나온 건가 봐요. 블랙이야? 이거는 아까는
불로리아가 어저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블랙이야예요. 아 정말 특이합니다. 6cm 정도 되고요. 손톱은 이제 라인이 더 진한 보라색을 타고 있으면서 손톱 끝은 이렇게 다 안 나왔죠. 거의 다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얘도 까망다위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진하게 가운데 부분부터 젤리가 되는 블랙이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까망다위 좋아하시면 이것도 데려가서 시켜보세요. 새로 나온 신상 같고요. 블랙이야입니다. 살루가 여기 있네. 살루가 아까 보셨죠? 제가 그 해돋이 보여드릴 때 입성이 좀 비슷하다고 했는데 비슷해요 입성이. 근데 색깔이 완전 달라요. 얘는 이제 완전 맑은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데 살루가 이것도 보시면 전체 제가 떼샷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이런 거 뭐 이들도 보이고요, 외들도 보이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도 보이고 좀 더 적당한 사이즈도 있는데 요거를 보여드릴 때 제가 가장 중간 지점의 아이를 보여드려야겠지. 6cm 정도 나오는데요. 사이즈 이렇게 6cm 정도 나오고 동글동글 환엽이고요. 빨갛게 물들어주는 그런 전체적으로 맑은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살로고요. 이렇게 큰 거는 대신 약간 초록이가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큰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고 예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린가요? 이렇게 보세요. 그거는 취향대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 떼샷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하면 어떤 게 갈지는 어떤 분 적어드리고 어떤 분 적어드리고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보시고 주문하시면 될 거예요. 똑같이 4,900원에 드립니다. 이건 사르머니입니다. 사르머니 약간 산페인과잖아요. 얘도 투명한 그 빛감으로 색을 내주면서 약간 윤기도 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애기들은 백분감이 있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달궈지면 백분감이 사라지죠. 요거는 사이즈가 가장 작네요. 보니까 이런 거 사이즈가 작은 건 한 5cm. 보통 평균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나옵니다. 보시면 작은 게 색깔이 근데 더 이뻐요. 이렇게 그죠? 색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크고 예쁜 색깔이 있는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보니까 아 이렇게 색깔이 나오네요.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다 이제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가는 걸로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가깝게 전체적으로 사르몬이에요. 사르몬도 준비되어 있어요. 4,900원에 선택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아랑도 있습니다. 아랑. 아랑도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입장 색깔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두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빨갛게 전체적으로 색을 내주는 거고 끝에 손톱이 약간 각이져 있으면서 손톱이 살짝 올려져 있어요. 얘도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진한 빨강으로 색을 내주는 아랑입니다. 아랑 목대는 생기지 않아요. 이것도 7.5cm 포트에 담겨져 있는 아랑이고요. 샤넬 핑크. 샤넬 핑크고요. 요것도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나 봐요. 보니까 핑크 샤넬 핑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색깔은 이렇게 얘도 윤기가 있죠. 반질반질 윤기가 있으면서 짧고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요거는 샤넬 핑크입니다. 요 아이도 작아도 되게 색깔이 예쁘고 단단해요. 단단하고 지금 색깔 입고 화분도 크게 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달궈져 있는 요 아이 샤넬 핑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 글램핑크도 완전 짱짜게 달궈진 색깔 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오래되니까 한 7cm 정도 나오는데 오래되니까 색깔이 이렇게 투명하게 얘도 바뀌네. 완전 진한 걸로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목대도 아주 굵은 목질화가 다 돼 있고요. 요거 글램핑크도 이렇게 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이즈 크지 않아요. 이런 거는 생장점이 무너졌네. 이런 아이들은. 근데 그러면서 자구들이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글램핑크예요. 글램핑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두도 보이지만 외두가 좀 많죠. 사이즈는 한 6, 7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램핑크입니다. 리얼 블랙이에요. 얘는 리얼 블랙. 얘도 까망아이. 와 전체적으로 다 까맣게 색깔이 바뀌었어요. 대박. 7cm 정도, 이것도 6, 7 정도 보시면 되는데 와 꽃잎처럼 생겼어요. 입성이 노라면서 가운데 부분이 까망까망하죠. 요거 보시면 노란 빛깔과 가운데 완전 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 이런 거는 한 5, 6cm 정도 돼 보입니다. 이것도 4,900원에 사실 수 있는 거고요. 사이즈는 6cm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까망아이 리얼 블랙입니다. 얘는 시시밍이에요. 시시밍은 이두로 되어 있어요. 이두, 외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진한 색 핑크로 해서 색깔 내주는 거잖아요. 또 5에서 6 정도 나온 사이즈. 이두. 이렇게 진한 핑크. 얘가 이렇게 색깔 내더라고요, 진짜.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이렇게 빛깔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두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색깔 보시라고 요 외두도 색깔 이렇게 있어요. 색깔 가운데가 완전 찐 핑크죠. 작은 사이즈라서 미니분에 식재하시면 맞아요. 5, 6cm 정도 나와요. 이거는 CC밍 4,900원에 사실 수 있는 품종들입니다.
이거는 화이트 수완입니다. 화이트 수완은요, 요거 보시면 연두색이 아주 진하면서 색깔 너무 이쁜데. 청포도색이에요. 한 7cm, 6, 7 정도 나오는. 우와, 이쁘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얘도 말간처럼 이렇게 옆에서 자구들을 내네요. 옆에서 이렇게 자구들 입장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군색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얘는 양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수영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뺑이 들리고 있어요. 아, 근데 색깔이 진짜 이쁘다, 얘.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화이트 수완입니다. 까르띠에도 준비되어 있어요. 까르띠에. 얘도 사이즈 한 6cm 보시면 되고, 명품이죠. 얘도, 윤기 있으면서, 짧은 입성과 젤리처럼 얘도 광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도 지금 진하지 않은 색깔로 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까르띠에. 아, 이것도 대품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까르띠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묵둥이들이 다 애기들 아니에요. 묵둥이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까르띠에 준비되어 있어요. 4,900원에 다 선택하실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건 호박입니다. 호박. 호박도 지금 호박도 가격이 상당하던데요. 묵둥이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비싸서. 요거 6, 7 정도 나오는 사이즈. 이렇게 색깔을 내주나 보네요. 호박이. 아까 금기가 있네요. 예. 얘는 이제 데려가셔서 달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게 육둥이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금기 보이시죠? 보라색과 함께 뽀얀 백분감이 있는 호박인데요. 요거 이거 색깔이 가장 이렇게 많이 나와서 보여드렸고요. 사이즈는 다 이렇게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호박입니다. 요거는 사이즈 6cm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플레임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얘는 자구가 진짜 잘 나오죠. 완전 진한 빨강으로 소득끝이 이렇게 뾰족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자구 잘 나온 아이. 플레임도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색깔이 다 나왔고요. 군색입니다. 플레임입니다. 이 아이도 4,900원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개 다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크지 않게 작게 달구실 분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7.5cm 포트고요. 해돋이 세트를 16종 모두 하실 거면 7만원에 들어가실 수 있고, 품목 선택으로 하시게 되면 4,900원이고요. 플레임, 호박, 뭐 까르띠에, 화이트 스완, 시시미 이거 보여드린 거잖아요. 리얼 블랙,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에노, 아방가르드, 해돋이, 블랙이야, 글린핑크,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랑, 살룩, 사르몬, 샤넬 핑크, 샤인 머스켓까지 해서 이렇게 16종이었어요. 요거를 모두 선택하시면 7만원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 품목당 이제 단품 선택을 하실 경우 4,900원에 그냥 무조건 내 맘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첫 번째로 신상 들어온 거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또 3,900원에 금액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품종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콜로라도 보여드립니다. 콜로라도는 제가 군생도 보여드렸는데, 오, 색깔이 이렇게 예뻐. 이런 아이들은 모두 3,9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사이즈는 한 6cm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아이예요. 콜로라도 이쁘죠. 이제 다 이렇게 수영 보시면 약간 맑은 노란과 핑크가 섞여 있어요. 6cm. 작은 건 한 5cm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 콜로라도 외두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커가면서 군색으로도 될 수 있는데, 작게 달궈진 콜로라도가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신상으로 들어온 거고요. 3,900원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엘린도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노란 빛깔과 핑크빛이 진짜 환상인데, 색깔 나온 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 5.5cm에서 6cm 정도 나오는데요. 모두 이런 거, 이거 큰 것도 있는데 큰 거는 색깔이 좀 덜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한 7, 8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물 들어온 거는 이렇게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빨리 분갈이 해갖고 뿌리 다시 내려서 해야지 얘가 성장하고 또 색깔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포트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엘린입니다. 스포클론도 준비되어 있어요. 스포클론도 큰 사이즈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작은 거 좋아하시면 이거 하시면 되는데, 가격은 모두 3,900원에 사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한 7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빛감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진한 보라색도 있지만 이렇게 진하게 더 블랙색으로도 나온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얘도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블랙색으로도 나온 것도 있고, 저는 블랙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쁜 걸 보여드리는데, 취향이야 여러분들 것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스포클론도 선택하시면 3,900원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거는 블랙타이거예요. 블랙타이거인데 이것도 까망다 가운데가 젤리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는 8에서 9 정도 나온 사이즈인데요. 이것도 원래는 7,000원에 판매되지만 오늘은 3,900원에 선택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서 보여드립니다. 까망입니다. 가운데 젤리가 되는 블랙타이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루드래곤도 있습니다. 와, 이 새끼도 완전히 이쁘게 다 설거졌다. 한 7cm 정도. 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블루드래곤? 아, 이렇게 이쁜 아이, 가운데가 완벽하게 다 젤리처럼 막 뭉쳐져 있어요. 달궈져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칠자버섯이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안 달궈진 것도 이렇게 있어요. 얘도 이제 달궈내면 이렇게 옆에처럼 될 건데, 이렇게 비교가 돼요. 보세요. 연두색도 있고, 이렇게 달궈진 것도 있어요. 두 개 같이 이제 이렇게 섞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블루드래곤입니다. 3,900원이에요. 젤리 아이스 로즈. 얘는 젤리가 되는 거. 뽀얀 백분감이 있는 거. 사이즈는 7cm. 얘도 퓨어러브처럼 젤리되는 거예요. 완전 가운데가 핑크 젤리로 레드벨벳처럼 그렇게 되는 젤리 아이스 로즈. 보시면 요거 뽀얀 백분감도 살짝 있고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젤리가 되고 있는 젤리 아이스 로즈도 3,900원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빅토리입니다. 빅토리도 이렇게 색깔 나온 거는 한 7, 8 정도. 군생도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여기 안 나온 것도 이제 나올 건데 이런 것도 8 정도 나오는 사이즈. 군생도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 나오면 이제 이렇게 노란 색깔 함께 핑크 피멍으로 색깔을 내주면서 얘네들이 목대가 좀 살짝 생기고 자구도 나오는 아이죠. 이거는 빅토리예요. 살롯도 준비되어 있어요. 살롯도 완전 묵둥이 7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짱짱이 달궈져 있는 맑은 빛깔로 나오는 얘도 젤리처럼 젤리화가 돼요. 골드 젤리처럼. 살롯도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도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옆에는 더 큰 것도 있네요. 이렇게. 야. 사이즈 그리고 뭐 빛감도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살롯입니다. 솜니엄입니다. 솜니엄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아이도 아주 둥글둥글 입성 빨갛게 빛깔 나왔네요. 사이즈는 이것도 7.5cm 포트 있고 색깔도 이쁘죠. 솜니엄도 세상에 3,900원에 사실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가격. 이렇게 보라색 피멍으로 빛깔 내면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오기도 해요. 이건 솜니엄입니다. 이쁩니다. 창 이런 걸 3,900원에 사십니다. 레드라탐입니다. 레드라탐. 레드라탐도 사이즈는 7에서 8 정도 나오고요. 보라색 라탐 아시죠? 이거는 빨간색으로, 레드색으로 색깔이 나온다고 해요. 뽀얀 백분감 있으면서 콜로라타 사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드라탐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아주 수영도 멋지네요. 3,9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다니.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블랙베어. 와, 각진 입장에 이거는 특징이죠. 한 6cm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젤리가 되는 초콜릿 과자처럼 되는 아이. 이거는 블랙베어. 사이즈는 6cm 정도 보시면 돼요. 블랙베어 3,900원입니다. 테이로사 보세요. 와, 테이로사가 사이즈는 한 8cm. 둥글둥글 입성. 완전히 촘촘해 갖고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뽀얀 백분감도 있으면서요. 입성이 하나 둘 셋 넷 다. 와, 너무 이쁘죠. 예술이지 않아요? 너무 좋다 이거. 테이로사입니다. 카카오팁스. 세상에 얘도 노란 빛깔이네. 가운데 보세요. 물 들어온 거 가장자리. 이쁘죠. 얘도 한 6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로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이로사입니다. 카카오팁스예요. 사이즈는 6cm예요. 6cm 7.5cm 포트 있습니다. 달피나. 달피나도 달고 놓으면 진짜 멋지지 않아요? 색깔? 이건 작아요. 애기예요. 한 5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선택하시면 보내드리는데 얘는 키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애기입니다. 지금 달피나도 이렇게 있습니다. 마블금. 마블금도 사이즈는 한 6, 7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돌기가 나오는 거고 핑크 빛깔을 보여주는 마블금 7.5cm 포트에 있습니다. 마블금. 지금은 돌기가 살짝 보이긴 한데 빛감은 아직 핑크색이 나오진 않았는데 얘는 뽀얀 백분감이 있는 아이죠. 이거 보세요. 핑크빛 가장자리 색깔 나오죠. 이거는 마블금입니다. 이것도 3,900원에 드리고요. 스타마크도 색깔 맑은 색깔로 나왔네. 뽀얀 백분감이 있으면서 완전 핑크죠. 색깔 보세요. 이드도 보이고 에드도 보이는데요. 스타마크도 묵둥이 완전 찐 묵둥이들이에요. 보니 색깔이 너무 예뻐요. 요것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3,900원이에요. 얘는 보라수연인데 얘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6cm. 보라색 빛감으로 나와주는 거. 목대 생기고 중간중간 사이사이에서 이제 자구도 나올 거고요. 애기입니다. 얘도 키워야 되고요. 얘는 보라수연이에요. 보라수연도 보여드리고요. 백야. 백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백야도 사이즈는 9cm, 8, 9. 얘네들은 좀 달궈져가지고 색깔이 좀 틀리죠. 이렇게 큰 거랑. 보시면 이렇게 달궈져가지고 큽니다. 이쪽 거는 백야입니다. 완전 빨간색으로 색깔 내주죠. 백야이고요.
그래서 백야 세트로 해놓으셨네요. 18종이에요. 계단 가격은 3,900원. 세트 모두 다 하시면 6만원에서 이제 그 좀 10% 좀 넘게 할인이 된 거예요. 테일오사 보여드렸고, 엘린이랑 그 스포클론, 콜로라도, 블랙타이거, 블루드래곤, 그 다음에 빅토리, 젤리 아이스로즈, 샬롯, 숲리엄, 레드라탄, 블랙베어, 그리고 마블금, 카카오 딥스, 달피나, 스타마크, 보라수얀, 백연, 백야. 백야까지 해서 모두 18종인데, 요거 이제 전부 다 하시면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단품 가격은 3,900원에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품목 선택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3,900원에 균일 가격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정도로 18종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택은 자유니까, 뭐, 카카오 팁스를 한 3개 주세요. 페이로사를 2개 주세요. 블랙베어를 3개 주세요 해서 18종을 맞춰드린다 해도 그거는 6만원에는 불가능하고, 그 모듬 세트는 품목 하나당 하나씩 해갖고 전부 다 가져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는 신상들이랑 4,900원이었죠. 이거 3,900원인데 3,900원을 같이 섞어서 3만원 이상만 맞춰주시면 택배 배송 대구 이제 배송비는 5만원 이상 하셔야지 무료 배송 보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포트채로 발송이 되면서 포트채로 발송이 되니까 물이 좀 말라 있다 그러시면 요거는 농장 흙에 이제 분갈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토가 많이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봄 됐잖아요. 이제 봄 분갈이 해야 되니까 물이 이제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이런 거 좀 물 좀 꺼내놔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꺼내놓고 물을 좀 말리신 후에 분갈이 해도 되고, 흙 털어놓고 조금 더 한 3-4일 정도 그냥 빈 그 화분에 올려놨다가 흙 털어내고 분갈이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하시면 되시니까. 그리고 이제 화분도 꽉 맞게 심는 게 좋아요. 크지 않게 키우시는 걸 원하신다면 화분 크게 쓰지 마시고요. 그 얘하고 똑같은 사이즈를 사이즈의 화분을 구매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 토분 저는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토분이 그 여름에도 좋고 물마름도 좋고 해서 여러분 초보자분들이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게 좀 토분이고 가격도 싸고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데 이제 또 좋아하는 거 이쁜 걸 좋아하시면 또 배우셔서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셔갖고 어떻게 키우는지 잘 보시고 습득하신 후에 다육을 또 키우시는 방법도 괜찮고, 다육이 처음에 접할 때는 여러분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경험으로 인해서 잘 키울 수 있거든요. 그것이 내 환경에 맞게 키우는 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 소식은 신한 다육에 있는 다육들, 이렇게 신상 다육과 함께 가성비 좋은 다육들, 묵등이 색깔 예쁜 아이들로 모아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궁금한 사항은 또 사장님께 따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6개) 골랐습니다. 아우 색깔이 진짜 예쁘죠. 아주 작고 아우 분갈이 빨리 하고 싶다. 빨리 해야겠네. 너무 예쁘다. 화분은 작은 거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언박싱에서 또 보여드릴게요.